글쎄요. 저 지난주 제가 지금 멍청하게 치맥기가 좋아가지고 좀 호락가락해요.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모니문예들 건강이 최고예요. 네, 건강은 우리 각설이 마당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저 회장님 보니까 그 인천에서 많이 뵌 것 같아. 인천에서 상당한 유지분 같고. 혹시 저기 시의원 오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인천에 갔더니 시청에 갔더니 시의원이 빠지다고 오셨다 하셨는데 그냥 선글라스 껴가지고 쌍꺼풀 수술했나 하더니. 네, 아이고 참말로냐. 그 저기 음악실 저기 뭐 있잖아요. 번지연도 주막 한번 갑시다. 아이고 세상에. 문패도 없는, 예, 우리 그 주소도 없는 청자도 공연단, 예, 열심히 지역 봉사를 위해서 공연하시는데 절대 절대 전화다이얼 돌리지 마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는 오이도 빨간등대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잘 되시길 축원드리는 그런 또 훌륭한 공연단입니다. 아무쪼록 거두절미 알고 지금부터 서서히 오늘 2020년도 6월하고도 오늘이 28일 휴일 일요일 맞이해서 공연을 서서히 한 목인데 저는 이제 우리 1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제가 스키나시라고 하죠. 시집에 가면은 또 그냥 서비스로 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이해해 주시고 우리 또 앞에 계신 우리 초영님을 향하여 차렷! 초영님께 정성을 당하여 꽃추 바치고 예. 여러분들은 박수 치면서 음악을 열려주시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수는 아닌데 또 이게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각설이도 옛날에는 세고 세고 들어간다 문적을 쉬고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이 돼버렸어.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냥 예, 노노 맹자 이거 다 또 뭐 팝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해야 되고 영어 참 별거 아니더라고. 나 참 힘든 줄 알았어 영어. 예? 천리길도 한 걸음 보통 롱롱 오에 아자가자 시다운 플레이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저기 회장님 쓰고 계신 이 모자
이걸 영어로 부르자면 예. 회장님께 뭐라고 하시는데 저기 저 형님 쓰고 있는 모자 보니 콜통 케이스 한 달에 버려야 뭐 양발을 몰아내 족발 케이스 딱딱 붙이면 돼. 그 다음에 사모님 쓰고 계신 마스크를 뭐라냐면 주둥아리 케이스 갖다 붙이면 돼. 진짜 뭐 영어 별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전자동 공연단 오늘 또 야 이거 날라간다 날라가. 네. 아유 아이고 세상에나. 아니 빠지면 못 끼네. 계좌번호를 저어드릴게. 글로 케이스 해주세요. 아 일로 빠지면 못 끼네. 나도 책임 못 져. 아이고 제이블 일로 간다. 감사합니다. 첫 주라주 이거를 제가 받아가지만 제 소원이 있다면 니나이다 니나이다 천지십육개 니나이다 우리 장돌보 형님께 올해 로또 묶고 맞아가지고 10억이 당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기 대어리야 그 2000년 동안 한번 갔다 왔는데 참 아이고 넓더라고요. 어 헬로 자스틴 브리스 마이 네임 이즈 코리안 오리지널 그지 메인국 What's your name? 에? 타이완? 차이나? 어
네 하우 아우 야 이게 내가 멍청이 생겼어도 대학교 나온 거지다 야 니들 많아 코리아 우리나라 축구를 엿먹어라 엿도 먹고 주고 예. 자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제 예, 경제대국 OECD 국가 중에도 10위 안에 들면 아주 경제대국입니다 땅덩어리 분당 국가지만은 정말 통일만 되면은 최고의 예, 아마 세계적인 그런 국가 되고 우리 OECD 역시 마찬가지로 허례가 아주 맛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신선합니다 우리 또 많이들 하시고 예, 또 주위에 산을 갖다 먹을 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예,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인물이 많이 아랫분이 많고 상타 하부청이라 예,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연 앞에 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홍수대 홍수고라고 빈수로 왔다 빈수로 왔다 안 그래 형님? 갈 때 돈 많은 이동철 회장님이 돈을 가져갔디요? 못 가져가잖아 지금 가져가서 이건희 회장님 봐봐 아직 운명은 안 하셨지만 그만 돈 놔두고 그냥 들어오고 계시잖아 예,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 챙겨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엿도 먹고 건강할 때 바람도 피고 예, 건강할 때 그러는 거 형님 바람 펴봤어? 어? 혼자지 이유가 있는 거 이유가 얼굴이 문제가 있든가 거기 시기가 문제가 있든가 예, 돈이 없든가 예, 형님 어느 거요? 예? 두 번째 고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럼 예? 얼굴이? 아 돈이? 그럼 첫 번째 얼굴? 아이고 얼굴은 괜찮아 얼굴은 그 나 봐봐 이 얼굴이 여자가 몇 명인 줄 알아? 하나 줄까? 남자는 참 모르는구나 에이 지금은 이따 공연할 때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께 음악을 시켜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서울대 총장님 사무처가 아주 이쁘게 생기셨느냐 예 하여튼 앉아계시고 오늘 건강하시고 우리 아버님 훌륭하신 아버님이네 예 아버님이 엄청나게 손해보셨느냐 잘생기셔가지고 예 항상 아프지 마시고 아내들은 평안하시고 지혜량 망하시고 자식들 잘 되길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면요 자식들 잘 풀립니다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저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 노래 하나 들어갑시다 아이고 이대팔 우리도 기다렸는데 이대팔 어디 갔다 왔나 이놈아 네. 여러분 올 때 그래도 갈 때는 그냥 못 갑니다 자 올려주시오
초청무대가 힘드네. 옛날에 각설이 배울 때는 사람 많으면은 가슴이 벌렁벌렁했는데 하면 할수록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그만인 것 같고 중학교 가면 힘들고 중학교가 더 힘들고 대학교 가면 또 더 힘들고. 그래서 각설이도 처음에 배울 때 참 재밌어요. 그냥 뭐 역과이도 배우고 그냥 뭐 짧은 것도 배우고 특정식 배우는데 이게 남한테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비교는 하지 마세요. 왜 비교하면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까도 형님한테 그런 얘기 내면은 살짝 상처받을 필요 없어.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은 자식한테 좋은 거고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퍼져놓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천의 말도 있고 그 또 말 있잖아. 가지나무 말에 말라 없다고. 내가 그래 이 새끼가 네 명인데 이 새끼가 기분이 좋으면 저 새끼가 그렇고 저 새끼가 그러면 저 새끼가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그러고. 그러니까 형님 마찬가지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그럼 둘이나 있어. 에라이 뭐 둘이나 있다고 진짜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동영단 제가 첫 스테이지로 나왔습니다. 자 할 일 없으신 분들 앉으셔가지고 바쁘신 분들 앉아계시면 건강히 듣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먼저 노래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고장나지 마시고 지금 아셨죠? 예, 네, 왜냐면 건강이 최고요.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저기 우리 아버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저는 이제 조금마다 들어갈 거예요. 저 나왔다 실망하지 마시고, 저 뒤에 쭉 같은 우리 또 전자동 공연단 수석 단원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공연으로서 오늘 28일 귀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명 그것도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기운이 있으면 조연도 있고 조연이 있으면 연출을 하는 것도 있고 안 그래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사람 얼굴이 다 틀리듯이 우리 공연단은 또 각 개인의 색깔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장님 매일 머리가 아프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관람하신 분들이 각계각층에 오시기 때문에 다 원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새벽 3시 반까지 자고 싶어 죽겠는데 단장님께서 찾지 말고 이 새끼 일로 와가 그랬더니 그 내일 어떻게 공연을 열심히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훌륭한 공연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회의도 해요. 저희 각설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각본도 없이 저희 대본도 없이 즉흥적으로 멘트와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많으시면 아유 안녕하세요 오신 손님을 접대태 하려면 가신대요. 여기로 오세요. 그쪽에는 저 모기가 많아요. 이쪽에 모기 하나도 없습니다. 방역을 해서 애기 엄마 여기로 유어웰컴 찌다운 플레이스 여기는 아 진짜요 일로 와 아유, 뭐 조카네들 일로 앉아 여기 방역해가지고 코로나도 안 되고 밑에 그 똥구멍 밑에서 그저 에어컨이 나와 앉으시고 그리고 각설이들은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사람들이 웃고 재밌지 안 그래 어머니 그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각설이잖아 각설이 각설이 여러분들이 또 저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서 계시면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주눅이 들어서 못합니다. 이왕에 도와주시면 여기 앉아계셨다가 우리 그 단원들이 나오시면 멋진 공연이 하니까 우리 지금 나한테 한번 갈까요? 나한테 한번 착 해가지고 그냥 더 있다 할까요? 단장이 네 일러요? 난 말을 잘 듣고 우리 마누라 말도 잘 듣고 우리 단장님 말도 잘 듣고 말 안 듣으면 잘리굴라 갈 데가 없어 나는 갈 데가 아빠한테 경기도 안 쓴대 얼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쓴대 머리는 똑똑한데 얼굴이 밥맛 없게 생겼대 지금 엄마가도 보기 제가 밥맛 없게 생겼어요? 아니죠. 엄마가 훌륭하신 분이야. 아무리 그지 같고 병신 같아도 보시는 분이 훌륭하게 훌륭한 거예요. 안 그래요? 새끼도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안 돼.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각설이도 마찬가지로 못해도 잘한다고. 우리 저기 사모님 얼마나 이쁘셔. 세상에 그냥 장털구 형님 안 만났으면 그냥 어디 강남에 빌딩 가진 사모님 그러실 텐데 장털구 사모님 이제 형님이 그냥 감동하시고 맨날 귀찮아서 따라다니시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절대 만나지 마시고 혼자 사시든가 다른 사람 만나시든가. 오후 4시에 네. 직행 버스가 올 건데 네. 그걸 타고 갈래 말래? 아유 해본 소리들 들으셨네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빈머리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는 게 아 저 새끼 웃길라 하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아 저 새끼 값어치 없는 새끼 이상하네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사모님 분이 얼마나 훌륭하셔. 아까 보니까 소주도 그냥 클라스로 쫙 드시더만요. 남자가 이렇게 여자랑 남자가 쫙 드시는 게 좋고요. 괜히 내수도는 분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훌륭하신 아티스트들이요. 세종문화회관이나 그냥 이번 공연에서 잘 나가신 분들이고 각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픈 게 없습니다. 자 음악 주시고 가자. 자 인생은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사세요. 박수 치면서 박수! 박수 한번 칠게. 정신. 야, 박수 안 나오게 음악이 따라가네. 칩! 안녕하세요. 우리 전자동영상 따라오시면 환영하면서 잠시부터는 멋진 공연 이어지겠습니다. 칩! 헤이!
주마다 이렇게 토요일에 오시는 거 보니까 건강하실 거예요. 네, 어머니 건강하시면 누가 좋아하냐면 자식들 좋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해도. 네. 네. My name is Bengu. 아유,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면 못해도 이렇게 잘한다고 해주면 제가 네, 키는 안 커도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 이 사람의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그랬어. 마음의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은 예. 아이고 두 분이 이렇게 부부지간이신가 봐. 예. 이제 더 붙어. 왜냐면은 그렇게 보면은 누가 뇌물 이혼할 사람처럼 보이잖아. 붙어 가깝게. 내 건데 언제 손도 만지 무려. 예. 이게 더 늦기 전에.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 그럼 뭐 또 헤어질 수도 있겠네. 예. 이게 잘 빨리 결혼해가 사람을 얼마 촌데. 에이구 참말. 자 계속해서 갑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팬들도 오고 계시고 예, 4주 8자가 뭡니까? 아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자 박수 한번 주시구려. 여러분들 잘되고 에이구도 잘되고 4주 8자에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도 만들어 세상으로 이나마 쉽지 사랑보다 잘해라고 돈이라도 집어주고 가니 그랬어 왜 엿장선에서 이곳에 오는지 모르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오이도 그냥 빨간데 경기반짝이라 해먹을 걸 그냥. 네가 무엇을 먹으렸느냐 지금 털털 개 살고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가 봐. 팔짱 끼고 그냥 너는 해라. 내가 아니 그래 보기 얼마나 좋아. 그냥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응? 올해? 내년에? 고양이 저기 차이나 어 날라간다 아이고 세상에 어젯밤에 크 생각나 날라간다 50억 로또 먹고 당첨되는 꿈을 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10억이잖아 아, 10억은 대형일이 많은데 50억은 될지 안 될지 나도 봐야 돼요 야 근데 그걸 알고 가지고 어? 네 돈 알고 가지고 네 지금은 주어시니까 가져가도 되는데 네. 아까는 난 준 적이 없어 여기다 얹어놓은 건데 이게 빼갔어 절도래 도도 절도지 그 세상에 고개가 풀리네 아주 아, 나 지금 사모님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헤어지시면 나빴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들 바쁘신 와중에 또 예, 자기 시간을 그렇게 예, 뺏기시면서 우리 전자동영단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신 만큼 아마 잘 될 겁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달의 품바가 떠서 예, 제가 달의 품바 그 기사하는 게 꿈이요 제가 기사 달의 품바가 아마 지금 이제 예, 좀 있으면 그만 뜰 겁니다 4개월 됐는데 1년만 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또 최연소의 품바 왕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벌써 4개월인데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우리 달의 품바 잘 되는 박수 한번 주세요 잠시 후에 나오는데 우리 달의 품바 카페원도 많이 늘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도와주신 만큼 우리 전자동 공연단 단장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예, 다 이렇게 예, 다 좋은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 달의 품바 뿐만 아니라 단비 품바 우리 또 예, 전자동 단장님 공연과 함께 또 게스트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서 몇달 며칠 날 우리 오이도 와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온다고 해놓고 못 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단장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정으로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혼해서 사유가 있고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단장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신용과 은행가도 신용 아니에요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자리에 앉아주셨던 잠시면 단비품바가 나오니까 많은 박수 쳐주시고 단품만 준비되셨죠? 좀 준비되셨다고 나오죠? 아직 보니까 둘레 여섯 여덟 아직도 한 87명이 와야 되네 87명이 큰일 났네 87명 채우려면 예, 언제까지 하나 나 참 큰 걱정이 예, 형님 가실 거 아니지 예, 혹시 심심하면 여실에도 하나 먹을 때여여 호박 그래 여실에도 한번 가져가야 내가 예, 아이고 세상에 그냥 노래 주세요 제가 왜냐면 어차피 예, 여러분들 여팔라는 게 아니라 심심하신 것 같아서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새는 여러분들 미운 새는 수두새 천지새 포시가스대 미운 새 아우새
Thank you.
잘 못해도 훌륭하신 분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젊었네. 어제 안 오셨죠? 젊어졌네. 아유, 어제 왔었어요? 아이고 어제 꾸정물들 와가지고 박수단 지금 얼굴이 사진 인생이 찌그러서 오늘 다 좋으신 분들. 그리고 저기 사장님 직비직이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는데 저거 제가 가지면 절도째입니다. 제가 한번 쏘아 두번 안 쏘아. 사장님이 좀 주세요. 저도 아직 처자식 매개 살려야 되고 마누라 공부도 시켜야 되고 생기. 사장님 직접 주시오. 내가 저것도 빼가면 걸려. 요번에 들어가면 제가 못 나옵니다. 내가 절도는 왜냐. 회장님이 뽑아주세요. 나도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좀 안 쏘. 하기야 뭐 일거리도 없는데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나 안 볼 때 빼. 네,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어차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는데 뭐. 들어가서 편하게 잘 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늘 좋은 연기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또 우리 2020년도 6월 28일 휴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이도를 찾아준 강연 여러분들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실 동안에 막대기로 약발 감출했어요. 형님 앉아 계시오. 형님 왔다 갔다 돌아가야 죽겠잖아. 형님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그리고 형님 이제